오늘은 관객이 없는 관계로 코빅 출연진들과 제작진의 메시지가 우리 코너의 명대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영화 안시성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안시성의 주인공, 안시성의 장군은 누가 될까요? 황재성의 동장군이다. 안녕하십니까, 동장군 황경혜입니다. 장군이 못되면 죽어야죠. 아니다, 양세찬의 메가더 장군이다. 예스 예스, 오늘 분장 개꿀이에요. 아! 이것도 아니다, 문세윤의 대갈 장군이다. 하하하하하하 여기다 여기다 단결 고래 단결 하 대갈 대갈. 자, 오늘은 관객이 없는 관계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장군은 그래, 나다. 나야 최빠. 그렇지. 오호. 저 멋있어. 끝에 성자. 자, 오늘의 거. 장군은 제 차례 본 것 같아. 문세윤이야. 하 할 할 빨리 가서 준비해. 아, 예. 준비하라고. 아, 예. 아, 예. 밑에 것들아 빨리 가. 아, 예. 알았어요. 문세윤 장군과 함께하는 안시성 지금 시작합니다. 장수들은 왜 안 나오는 것이냐? 장군! 아,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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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졌어요.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요. 밟았어요? 어, 밟았어요? 저놈이 역적입니다. 아, 그래? 제가 오른발 내밀어보라. 웃죠! 예! 얘가 발박스가 나간 거야! 얘는 외국인 아니냐? 너의 고글까지 어떻게 왔어? 아, 저요? 아, 인천에서 바이킹 타고 디스코 팡팡 타고 고구려로 왔어요. 어, 착하다. 당장! 자, 장수가 앞으로 나서야 되는데 누가 선봉했을 것이냐? 저에게 말한 필만 주시면 제가 적장으로 먼저 다녀가서 선봉으로 서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전 적군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이 더러운 자식들, 너 얘기 잘 들어라. 자, 뭐라고 하느냐? 적군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미집 강수빈, 나 지금 살락이야.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진짜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주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널 믿고 나라를 맡기냐? 전부가 쓰겠느냐? 아, 저에게 기회 줄 거예요? 어, 그럼! 그럼 저에게 칼만 주세요? 어? 그럼 칼을 들고 그 칼을 적진의 목에 대고 어? 한마디 할 거예요. 아! 뭐라고 할 거야? 아, 제가 적진에게 그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 자, 니놈 실력 한번 볼까? 적진에 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누가 적은 거지? 적진들아, 사라진 너! 어?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이준호가 이렇게 썼어요. 사라진 너. 자, 오늘 수고해주신 문세윤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 드는 돼지.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족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예. 사라진 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라진 너가 뭔지 모르겠어요. 적군들에게 가서 꽝톤으로 사라진 너. 이건 정말 우리 코너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너희들 믿고 나를 맡길 수가 있느냐? 어, 자, 예. 이걸 어떠냐? 어, 뭐가 있습니까? 적진에 위장을 하고 침입을 하는 거야. 좋습니다. 적군의 인상착기를 받아왔다. 이게 바로 적군의 얼굴이다. 이렇게 그대로 위장을 하고 침투하는 것이다. 어? 자, 아니, 오색가시 넘으세요. 누가 위장할래? 과연 이 모습과 똑같이 위장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섞어주세요. 오늘의 선택은 앞에 계신 이진호 씨가 나와서 뽑아주시겠습니다. 어, 진호 씨! 어, 진호 씨 부탁해요. 사라진 너! 사라진 너! 여기 있는 너! 사라진 너. 자, 과연 나 지금 살랑기지. 무 나왔어. 아, 기분 풀어요, 진호 씨. 이런으로도 해야지. 자, 과연 이진호. 자, 뽑았습니다. 진짜 재밌어. 자, 제발 문세윤 나라. 제발. 오늘의 부탁이야. 물어주기. 자, 긴장감 넘치게 발표해 줘. 황재성.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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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너. 사라진. 이진호. 짰지. 진짜 재밌어. 진짜. 분장하는 너 황재성.
해서. 자, 눈 감고. 준비됐어? 제이씨. 똑같아. 똑같아. 동장군 어디 갔어요? 동장군 어디 갔어요? 동장군 어디 갔냐? 사라진 동장군 너. 사라진 너. 사라진 동장군 너. 여기서. 누구야? 동장군입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래. 몰랐어요. 이제 네가 선봉했으면 되겠다. 자, 이제 이번 전투만 이기면 내가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겠다. 좋아. 내가 선봉했으면 되겠다. 아주 좋았어. 적군에 가서 승리를 가져온 다음에 그때 내가 성대한 파티를 열어줄 것이야. 그러면 제가 아주 비싼 술을 준비하겠어. 좋았어. 그럼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저는 옥타곤 라운지를 예약하겠어. 자, 그럼 나 그 파티 할 때 내가 아는 모델들을 좀 초대할게. 아주 좋소. 자, 이번 전투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가져왔느냐? 그렇습니다. 난 이번 전투 이기기 위해서 바로 이 곤봉을 준비했어. 나는 이 철봉을 준비했어. 나는 그 파티에 쓸 야광봉을 준비했다. 아니 근데 이놈은 누구냐? 내 이놈들! 음주 가문에 빠져있으니 성이 이리 쉽게 함락되는 것이다! 이리와! 이리와! 이것이 침투하다니. 야 얘들아 전쟁을 준비해라! 더블 자식들! 이렇게 늦는 것이야! 니놈들 부활을 내가 포섭해두었지. 그래? 저 파란 놈부터 죽이자고. 파란 놈 내 이름! 알려주세요. 전 사실 고향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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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마다 항상 저를 위해 새벽 기도를 했죠. 그 아내에게 가서 꼭 이 말을 전해야겠어요. 무슨 말이야? 내 사랑하는 우리 아내 조은아, 홍윤아 섹시해. 조은아가 더 섹시해. 뭐 어쩔 수가 없어. 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가장군, 네 놈을 죽여야겠구나. 아니 나는 장군 역할하는 그냥 연기자일 뿐이에요. 저는 배우예요. 장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저는 죽기 전에 꼭 찍어야 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찍어봐야 된다고요. 아, 그분이 저를 최고의 엔터테이너라고 했다고요. 저는 꼭 감독님 만나면 이 말을 쭉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감독님 정말 존경하는 봉준호 감독님, 제가 감독님에게 이 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사라진 너. 사라진 너. 그렇죠. 아니 몇 개를 넣은 거야? 이러기. 무슨 대사야? 이게 투박공을 반복을 쳤어. 봉 감독께 사라진 너. 감독님을 모욕했어. 개소리 치고 치어라. 안 되겠다. 저 외국 사람을 죽이자. 저는 외국 사람이 아니라 동두천 사람이에요. 친형과 함께 동두천에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형이랑 배가 고파서 늘 미국만 보면 기쁨이 초콜릿. 이건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초콜릿 얻지 못하자 제가 당이 떨어져서 빅 쓰러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형이 저에게 다가와 아주 비싼 초콜릿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제가 당이 충전되고 일어나서 형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라진 너가 한 번만 더 나와준다면 오늘 대박일 텐데. 블록할 성공이야. 자. 그만 쳐먹어. 정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수가 그만 쳐먹어. 잘했어. 안 되겠다. 그렇다면 당나라 최고의 궁수를 불러서 니놈들 중에 죽을 놈을 정해주도록 하지. 당장 궁수를 불러라. 과연 궁수는 누구일까요? 궁수는 이쪽 지암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궁수. 황재성이 회식 쏜다. 오! 오호! 홍윤아 궁수가 나와서 쏴주시겠습니다. 황재성이 회식 쏜다. 홍윤아는 참 섹시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가운데 맞추지 말고. 천천히. 황재성. 갑니다. 에이. 어우. 어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고지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고지를 점령하는 부대 중대장은 누가 될까요? 문세윤이 중대장이다. 저는 논산훈련소 비만 중대 시절 실제로 중대장 훈련병이었습니다. 황재성이 중대장이다. 강원도 화천 칠선안 봉업수송대대 대대장의 문정병이 바로 저였습니다. 정세윤이야. 양세찬이 중대장이다. 부대 체력 충수. 오늘 첫 번째 선택은 고빅의 최고의 미녀 개그우먼 김지민 씨가 뽑아주시겠습니다. 경기. 자, 과연. 누굽니까? 양세찬입니다. 충수. 양세찬과 함께하는 고지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 고지를 우리가 점령해야 돼. 오늘 아주 심각하게 괴로 좁혀줄 거야. 우리 부대를 소개하지. 아주 악력 높은 부대야. 우리 부대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우리 부대의 이름, come on. 우리 부대의 이름은 바로 나 노팬티다. 설명근이가 아주 센스 있게 적었어. 이지야 정신 차리는구만. 나는 노팬티! 나는 노팬티! 나는 노팬티! 요번에 새로 들어온 신병들이구만. 신병! 여! 매차! 알았어! 일세! 일세! 그래서! 일세! 일세! 제비를 쥐고! 으아! 아주 공기가 바짝스럽구만. 아주 맘에 들어. 아! 새로 들어온 신병이구만. 아! 2부 앞으로 갓! 다시! 이런 게임 기능이 있었구만. 좋았어. 이건 휘휘 감아야겠어. 아, 많이 아프구만. 그럼 좀 더 세게 때려야지. 전입신 걸 한번 해보도록! 이병! 확! 뭐라 그런지 하나도 안 들리구만. 다시 한번 해봐. 이병 화투제타 꽉쌍구쌍다. 아니야 들리지가 않아. 다시 해봐. 어디서 왔다고? 진짜입니다. 아, 순천에서 태어난 거야. 아, 어떻게 태어났어? 예? 어떻게 태어났어? 누가 태어났어? 엄마, 아빠, 그냥! 아주 군기가 빠졌구만. 다음! 앞으로! 이병 문세윤 전입불병 받았습니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태어났나? 신혼, 여행, 수정, 착상, 출산, 충성! 아주 깔끔한 신입 훈련병. 맞, 박수 세 번 시작!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 복부장, 장어, 모텔! 반응들이 나쁘지 않구만. 다시 제자리로 가도록 해! 예! 주대장님! 뭐야? 혹시 그 집사관 그
3 중대장님을 아십니까? 알지. 그분 알지. 제가 3 중대장님께서 중대장님을 만나면 꼭 전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예. 뭐라고 전달하라 그랬나? 예. 꼭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지? 명령을 하셨는데 요거를 아 오늘도 오동화물은 달립니다. 그렇지. 오동화물. 오동나무네. 오동나무. 어. 이것도 오동나무다. 오늘도 오동나무. 오동나무다. 오동화물은 달립니다. 아 오동나무가 예. 달리는구만. 넌 뭐 할 얘기 없어? 혹시 21사단 사단장님 아십니까? 21사단. 아 그거 사단장님 알지. 사단장님께서 양세찬 대장님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이 고맙구만. 그래 뭐라고 그랬나? 우리 21사단 사단장님께서 양세찬 대장님께 보면 꼭 이렇게 전화라고 했습니다. 녹두전의 막걸리가 최고야 라고 카메라 팀이 2번 카메라 감독 2번 2번 카메라 감독 1번 2번 메인 카메라 안녕하세요. 아 저분이 그랬구만. 녹두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뽑아보자꾸나. 21사단 행보관님 아십니까? 아 행보관님 잘 알고 있지. 행보관님이 잘 계시나? 양세찬 대장님과 추억이 많다면서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했습니다. 행보관님이 양세찬 대장님께 미세먼지와 함께 꺼져라 황재성이라고 아주 완벽하게 썼구만. 완벽하구만. 이것들 집중들 하거라. 여긴 적군들이 너무 많다. 북한군이 오기 전에 개인 정비를 취하도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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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이 총 어디서 났어? 이게 지금 AK가 말이 돼? 지금 M16으로 죽인데 혼자 AK 적군 소총입니다. 너 뭐야? 여기는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는데 뺏었을 수 있군. 예. 상황 설정 아주 좋았다. 예예. 예.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 굳은 살이 많이 배가서 좀 제거했습니다. 이거 개인 정비 취재니까 여기서 예 빨리 버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다 그 굳은 살을 예. 요 정도에다가 냅둬둬라. 예, 여기다 그래. 모아두겠습니다. 한 대 탁! 아! 죽었습니다. 저 정엽씨야, 저로 피해. 죽었어. 군대를 머리 길러서 왔어. 빨리 보자시도. 아, 또 꼴 언제 맞았어? 아, 괜찮아. 안 되겠다. 왜 밀었어요? 안 맞았잖아요. 이제 안 맞았잖습니까? 왜 종이 눈대로 밀었어요? 모르겠다. 일단 퇴각하자. 퇴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퇴각. 빨리 일어나. 일어나 퇴각하게. 일어나. 퇴각. 일어나. 일어나. 야 이제 지금 한참을 두고 합니다. 이 고지는 반드시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알겠나? 근데 동무. 와. 이건 무엇입니까? 하! 이거 지포 아니네. 아, 지포입니까? 그래 배고픈데 잘 됐다. 아, 이 냄새가 이거 돼지고기 냄새가 나. 아, 맛있습니까? 이 지포를 먹으니까네. 이 지포를 두고 온 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지포를 두고 간 놈한테. 까까꾸꾸. 최우선. 야진. 이거 팀킬이다 팀킬. 까까꾸꾸. 어! 적군이 나타났다. 일단 도망가자.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 다가올 것 같습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수다! 아니 이거 지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저 시체는 죽고 싶다! 얘 죽어! 정혁수! 이게 미쳤다! 그래! 그만해! 잠깐만! 제 건드림 제 성격 일어나, 일어나 가자고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이 자식들 장난하나. 어떻게 이 자식들이 여기서 어디서 공들을 하고 어떻게 이 자식들 어떻게 빨리 일어나. 황희병 안 되겠다. 다들 퇴각을 해야겠다. 다 내려가십시오.
담아서 여기를 폭파시키겠습니다. 안 돼요! 저 대신 다 내려가십시오. 대신 이 말만 전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사회에 있을 때 거기서 근무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님께서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어요. 그거 바 사장님께 이 말만 꼭 전해주십시오. 그래, 무슨 말을 전해주냐? 나래바에 박 사장님을 찾아가십시오. 나래바에 박나래 사장님께 이 말을 꼭 전해주십시오. 박나래 사장님, 박나래 사장님, 저 보고 있으면은 봄이 왔나 봐요. 문세윤 뒷목에서 땀이 나요. 나래바 사장님께 이 말을 아주 흥건히 젖었다. 에이, 땀이 많으라. 그 사장님도 젖는 걸 좋아해요. 아니야, 널 두고 갈 수 없어. 아니야, 그냥 제가 여기 나와서 폭발시키겠습니다. 뭔 소리야! 근데 저도 인사하고 오자마자 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나와 밥을 하는 우리 여동생 둘이 있어요. 우리 국주 유라. 오빠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마디만 전하고 간다. 국주야, 유나야, 잘 들어라. 살을 나는 형제들이여. 나 노팬티다. 명근이가 많이 쏜대. 가세 빨리. 사실 나도 너희를 두고 갈 수가 없다. 대장님. 왜? 나도 사랑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한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 꼭 전해야겠다. 사실 나는 내 와이프 이름 장도연. 도연 씨, 도연 씨. 우리가 사귀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아주 많은 고토를 했어요. 어떻게 낳았습니까 애를? 근데 제가 이대로 도현 씨를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말 한마디만 하고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도현 씨, 도현 씨, 나 똥꼬 간지러. 역시 정수가 어디니? 자, 우리 중에 누가 남을 거예요, 대장님? 다 터트려야 될 거야. 누가 남아? 과연 셋 중에 누가 남아서 이곳을 물폭탄으로 마무리 질까요? 그 선택은 이 쪽지함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 말을 잘하는 우리 모두 화이팅을 써주신 이용진 대대장님입니다. 올라오셔서 직접 돌려주시겠습니다. 군대에서 만나면 안 되는 선임 이용진 대대장님께 경례 충성. 과연 황재성이니까 양세찬이니까 문세윤이니까 김진표를 해주세요. 과연 이래 선택을 김진표 해보고 싶어요. 먹었어요. 김진표 역시 톤이야. 역시 우리 중대장님 톤. 치 개. 과연 아, 너무 세게 돌렸나? 누가 북선을 맡겨둔 것인지 마지막 선택을. 예.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 오늘 보실 작품은 영화 토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카우보이 우디를 구출하러 갈 토이스토리의 새로운 대장은 누가 될까요? 양세찬의 이모티콘 인형이다. 황재성의 외계인 인형이다. 외계인. 난 외계인. 난 5초 저대로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지. 외계인. 난 외계인. 난 5초 저대로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지. 이것도 아니다. 문세윤의 프랑켄슈타인 인형이다.
나는 아무 고통도 없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 과연 모든 권력을 가질 대장은 누가 될까요? 오늘 선택은 고빅의 떠오르는 신인 신현일 씨가 뽑아주시겠습니다. 영일이 영일이 과연 오늘의 대장은 날 뽑아 누구? 영일이 신영이 누굴 뽑았나? 어. 양세찬입니다. 양세찬 대장과 함께하는 토이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우디 대장 어디 있는 거야? 이 인형. 예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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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리 비켜라. 예이씨 인형 뭐야? 총을 나를 겨누고 있어? 이씨 기분 나빠. 우디 대장 어떡할 거야? 아유 우디 대장은 납치당했어. 너 연기 그따구로 할 거야? 다시 해봐. 우디 대장은 누군가한테 납치당했어. 납치를 당했구나. 누가? 아니 그건 모르겠고 납치범이 메시지를 남겼어. 그래 그 납치범이 누군지 내가 봐야겠어. 과연 그 납치범이 뭐라고 했는지 메시지를 한번 읽어봐야겠어. 과연 뭐라고 했을까? 팔은 안으로 굽는데 문세윤은 왜 고기 굽냐? 양배차? 이 자식 안 왔잖아. 이 자식 오늘 녹화장에 안 왔는데 이걸 쓰고 갔어? 오케이 출연료는 주겠어. 야 딸애들 어디 있어? 빨리 나오라 그래. 대장. 야 빨리 빨리 다녀. 아씨 우디 대장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어? 너네 뭐 다른 능력 없어? 나는 강철이야. 고통을 느끼잖아. 무감각하지. 멈추고 있네. 아! 손만 아플 텐데. 아! 손만 아플 텐데. 헛수고야. 헛수고라고. 아프잖아. 아프잖아. 아주 대단한 능력이야. 헛수고를 하지 말게. 아, 그럼 넌 감각을 못 느껴? 그럼 아무것도 못 느끼지. 그럼 넌 미각도 없겠네? 그럼 박사가 그렇게 만들었어. 박사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 원초적인 게 난 재밌어. 이거 그 먹고 온 게 아니야. 이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이걸 굳이 먹으라고. 박사가 이렇게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빨리빨리 빨리 해봐. 박사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와 얘 능력을 못 느낀다. 잠깐만다. 눈을 왜 그렇게 뜨지? 더 보여줘야 되나? 좀 더 보여줘. 아주 강력하네 얘. 박사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 좋은 능력 있다. 그만 오지. 울먹거려. 야 너는 무슨 능력 있어? 난 외계인. 5초전으로 돌려. 야 5초전으로 시간을 어떻게 돌려? 넌 능력이 뭐야? 박사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아 그래? 마침 들고 있네. 그래 한번 이거 좀 먹어봐. 대단. 니네 먼지. 널 먼지가 많이 묻었네. 조용히 해. 자 이제 빨리 우리 우디 제작업에 구하러 가자. 그래 빨리 구하러 가야지.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돼. 아빠 저 유치원 다녀왔어요. 인형들이네. 곰돌아. 이 알라뷰. 재미없어. 한눈만 다 재미없어. 여기 인형이 있네. 자, 인형아, 눌러서 재미가 없으면 곰돌이 꼴을 면치 못할 거야. 자. 아파요. 됐다. 그래. 자, 띠. 이상준 개그 극혐. 이진호. 재미없어. 재밌었어. 앞에서 봤지? 재미없으면
혼쭐을 내줄 테야. 자. 어, 아 여기 너무 뜨끈뜨끈한데. 그래, 그거야. 띠. 다음 주부터 나 개그 콘서트로 옮긴다. 어? 누구야? 누구야? 그래 알았어. 누가 쓴지도. 박사님 불러와. 박사 저 머리 뭐야? 어떻게 웃깁니까요? 재미가 없으면 개박살을 내줄 테야. 야 재밌었는데. 자, 그래 그거야. 띠. 네 취팔로 뭐? 만들었지. 너무 괴롭혀. 너무 괴롭혀. 야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원래 주인한테 가자. 안 돼. 왜? 내 원래 주인은 미친 놈이었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누군데? 이름은 이진호. 걔는 김치찌개를 처먹고 맨날 내 눈을 마주치면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러고 영문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 방을 돌아다니면서 젖꼭지를 계속 꼬집었어. 계속 1년 365일 내내. 나는 그 주인을 만나면 꼭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진호, 이진호, 박초은 내 거 뿌잉뿌잉. 우와. 어? 진짜요? 진짜? 은지가 적어줬어요. 그랬구나. 이런 것도 있어야지. 아... 그래야 리얼이지. 아 그럼 조작이야. 아니야 그래도 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자 그냥. 아... 안 돼. 나도 안 돼. 왜? 내 주인은 더 미친놈이었어. 어? 이름은 최성민. 이럴 수가. 그 자식이 코빅에서 간간이 먹고 사는데 아주 서서 진행만 하고 그냥 출연료 받는 쓰레기 같은 놈이지. 아무것도 안 한 놈이야. 아이. 주식을 망한 이후로 그 재방 및 와이프 몰래 땡겨가지고 주식한 거야. 어이, 이럴 수가! 다 망했거든. 이럴 수가! 근데 그 화를 전부 다 나한테 풀고 있어. 나 절대 못 들어가. 그 자식을 만나게 되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 이런 쓰레기 같은.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황재성 시대는 갔다. 코빅 라이징 스타 우선이. 헐! 누구야? 김수미 갔었네. 작가가. 자네도 전주인한테 돌아갈래? 아 사실 나도 갈 수가 없어. 왜? 내 전주인은 사실 이상한 여자야. 왜? 여자야? 누구야? 이름은 박나래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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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눈 매워요! 이상해! 눈 매워요! 안돼! 아 징그러! 아 감각이 돌아온다! 예전 기억이 떠올라요. 어이, 밤만 되면은 자기 잘 때 외롭다고. 아이, 자기 혼자 씻으면 되는데 같이 씻자고. 어이, 아이, 나 당당하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얘기해. 한마디. 박나래. 박나래. 집에 좀 가자. 지금. 일본 카메라 감독 있었어요. 날 찍고 계시네. 집에 좀 가자.
자, 그럼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그러면 아싸리 새 주인을 뽑는 게 어때? 새 주인은 우리한테 잘해주겠네. 그럼! 그 주인이 누구야? 과연 새 주인은 누구일까요? 새 주인에게 선택된 사람은 물폭탄으로 깔끔하게 샤워를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 새 장난감에 우리 새로운 주인은? 여기로 가야 돼. 별들에게 물어봐. 개그맨 김지민 씨입니다. 주인님 부탁해요. 자, 과연 지민 씨. 네. 어, 머리야. 자, 매번 진짜 나야. 신기하다. 4주 연속. 와. 아니 매주 나야. 야, 너 진짜 될 놈이구나. 자, 3, 2, 2 1. 1.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오늘의 출연진들을 소개합니다. I can fly the sky.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요즘 대세남 박세로이를 연기할 박서준은 누가 될까요? 문세윤의 문세로이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클래스 박세공 기역의 박서준입니다. 밀어주십시오. 아니다. 황재성의 황세로이다. 내 이름은 황세로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야. 날 뽑아줘 광대들아. 아니다. 양세찬의 양세로이다. 조이서. 어휴. 널 사랑해. 뭐야? 뭐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선택은 코빅에 오랜만에 복귀한 박규선 씨가 뽑아주시겠습니다. 어? 박세로이 머리다. 박세로이 머리다. 뒤에도 얼굴 같아. 오늘의 주인공 박세로이는 누가 될까요? 잠깐만, 얘 머리 왜 이래 진짜. 누굽니까? 아! 양세찬입니다. 운 좋은 줄 알아. 운 좋은, 좋은 거 다 하네. 양세찬과 함께하는 이태원 클라스 지금 시작합니다. 어? 양세로이 사장이 나오셨습니까? 어, 그래왔구나. 예. 드디어 우리가 포차를 개업했어. 맞습니다. 장가를 꼭 이겨내자. 근데 사장님. 어? 저희 포차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아, 아. 내가 대박 이름을 생각해냈어. 어떤 이름이죠? 뭐 간단해. 우리 포차 이름. 포차 이름 아주 대박이 날 거야. 대박이 날. 우리 포차 이름 말이야. 포차 이름은 황재성 진짜 재수 없어. 이게 우리 포차 이름이다. 황재성 진짜 재수 없어. 응. 우리 포차 이름 황진재로 적어라. 알겠습니다. 그래, 황진재. 예. 됐어. 전 가보겠습니다. 그래. 저 자식이 아주 퇴근 시키는데. 야. 문희서 어디 있어? 문희서. 아이 잠깐. 아이. 작가님. 아. 아 문희서. 아 문희서 왔어. 볼에다 몰른 거야. 사장님, 저희 회사의 대표 메뉴가 뭐죠? 통 골뱅이 무침. 그런 노멀한 이름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이한 이름으로 가야죠. 뭔데? 우리 대표 메뉴 통골뱅이의 이름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게의 통골뱅이의 이름은 입에서 똥구렁 내가 나 골뱅이로 가요. 아, 입에서 똥구렁 내가 나. 네, 골뱅이 무침. 똥구렁 내가 나 골뱅이 무침. 양세로이. 이봐 황그런!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 양세로이, 너는 이제 깜빵이 잘 어울리는데 말이야. 전까지 새끼가 이거, 어? 가게도 아주 거지같이 차렸네 또, 어?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손님이야. 야, 니네 집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하나 갖고 와라. 뭘 잘하냐? 똥꾸렁 내 골뱅이가 제일 잘 나간다. 똥꾸렁 내 골뱅이 갖고 와. 제가 갖다 드릴게요. 맛 좀 볼까? 좀 뭐야? 쟤 뭐 연쇄살인마야 뭐야?
지금 뭐 마장동에서 온 아저씨야? 뭐야? 뭐야? 한 그램. 가져와. 우리 시그니처야. 이게 똥꾸렁 내골뱅이라는 거지? 아유 진짜 이게 개똥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야 이거 맛이 왜 이렇게 슴슴해? 다시 갖고 와시게! 개똥같이 만들고 있어 요리를. 어? 알았어. 하여간 이 은둥 것들은 그지 새끼들은 진짜 알아줘야 돼. 간이 좀 약하다. 이런 게 권력이라고.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거지. 갖고 태어나는 거야. 골뱅이는 아주 슴슴하게 만들어 이것들. 입에서 똥 끓었나? 골뱅이 무침 나왔습니다. 또 먹여? 예? 또 먹이라고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날 끝까지 괴롭혀. 양세로이 먹여. 뭐 하는 거야? 나 손님이야. 손님 맛 좀 볼까? 예, 손님은 왕이니까 제가 또 먹여드리지요. 너무 많아. 어이구. 없습니다. 아십시오 손님. 간이 막나봐요. 우리 시그니처 메뉴야. 이제야 간이 막나봐. 입에서 똥구렁 내가 나 골뱅이 무침. 아, 야! 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골뱅이 특유의 매콤함이 없잖아. 골뱅이 특유의 매콤함이 없다. 와! 다시 가져와. 다시 가져와! 알겠습니다. 입 안 지물 기분 나쁜 티로 입이 되게 빨라 있어 저기 아주 그냥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 왕인지도 모르고 와, 맨날 입이 튀어나와 있어. 침이 멈추질 않네. 매콤하게. 이게 권력이야.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서민들은 알까? 이런 권력을? 누려본 적이나 있을까?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권력의 힘을 좀 느껴볼까? 할 수 있으면서 이걸 자꾸 하네. 이제야 간이 맞는구만. 이제야 너희 다행이야. 다행입니다. 양세로이,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니네 아빠 사실 내가 죽였어. 뭐라고? 니네 아빠가 죽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아주 그냥 울며 불며 나한테 매달리고 난리가 났지. 응? 니네 아빠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손으로 싹싹 빌면서 이런 말 하더라. 아, 똥내 난다. 똥내 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아주 똥내 특집이구만. 뭐라고 이 자식아? 이게 권력이야. 잠깐. 여기서 황근원을 때리면 난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참아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를 죽인 이 자식을 용서할 수 없어. 그냥 쳐 임마! 그냥 때려! 도저히 못 때려! 얘 진짜! 자식! 자식! 자그로! 너 그만 쏠 거야! 자그로! 이게 권력이야. 톱질이 안 돼 있다고. 감옥 갔다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네. 이제 착하게 살자. 야 양세로이, 이 전과자는 너 같은 놈들은 감옥에서 잘 어울려. 네가 어디라고 벌써 사회에 기어나와. 어? 나같이 권력이나 네가 누려봤겠어 이렇게 나오면? 어? 울어 이 못생긴 게. 울어? 이게 울어? 이 자식아. 너 나 그만 괴롭혀. 나 그만 괴롭혀. 자그마 이 바보 같은 녀석. 이게 권력이지. 이게 권력이야. 자켓 빠진 녀석. 에. 박세로이가 포차를 열었단 것이 이것인가? 아, 네,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 반갑다. 이봐, 장회장. 그래. 아니, 아버지. 그래, 왔구나. 이게 어쩐 일이세요? 그래. 이 자식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꺼져! 아니, 우리가 뭐 못 올 때 왔나? 그래, 내 아들아 신경 쓰지 마라. 여기서는 우리 그 박세로이 가게 조만간 망할 거야. 네가 왜 망하는지 알아. 너는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안 됐어. 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내가 장가를 시작한 지 지금만 막 40년 됐어요. 나는 손님을 대하는 마인드가 너무 달랐어요. 그냥 막 근성으로 한 게 아니야. 손님 들여올 때부터
아 이분은 네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성껏 사람을 모셨다. 내가 손님 들어올 때마다 항상 어떤 말씀하면서 모시는지 알아? 아버지 알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님이 오셨어. 문이 열려 열려 손님 딱 보면 밝게 웃으면서 손님 손님 똥따또 똥따또 설사 똥따또 오늘 하루 종일 똥이래? 장사의 기본은 그게 아니야. 뭔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장사의 기본은 손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식사를 못하고 온 어르신들에게 늘 식사 대접을 했어. 그런 우리 아버지는 그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 늘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 아버지가 어르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뭐라고? 팬티를 보여줘라. 이게 뭔 소리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들은 진정한 장사의 기본이 안 돼 있어. 오.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 가게에서는 전 손님들에게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담아 드리죠. 잘한다. 하루는 손님께서 밥을 먹고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 그 손님께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손님을 손을 꼭 잡으면서 전 따뜻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 이 개 똥멍청이야. 도대체 똥이 몇 번 나오는 거야? 몇 번 나오는 거요? 이게 권력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식당 먼저 망할까? 누가 그런다고 했어? 그래. 궁금해 죽겠어. 과연 그래.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가장 부족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새로운 쿼터를 맞이해서 새로운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총 8개의 벌칙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돌려주세요. 자, 과연 어떤 벌칙을 누가 받게 될지. 다리털 왁싱을! 다리털 왁싱을! 안 돼. 오케이, 넘었다. 넘었다. 오예! 양세차! 오예! 투비 컨티뉴. 7주 연속으로 양세찬 씨가 벌칙이 야, 걸렸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셋! 오! 지금까지 리얼 출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킹스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비밀 요원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킬 콜린 퍼스는 누가 될까요? 슈퍼맨! 양세찬이 킹스맨이다. 슈퍼맨! 아니다!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문세윤이 킹스맨이다! 개그맨 동료 여러분,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번 어린날에 선물이 갈 거예요. 킹스 파워! 이것도 아니다! 브레이브맨의 황재성이 킹스맨이다! 입양 황제 중생맨! 과연 오늘 콜린 퍼스는 누가 될까요? 코미디 빅리그에서 가장 핫한 신규준 씨가 뽑아주시겠습니다. 규지 파워 나를 뽑아. 과연 신규준이 뽑은 킹스맨은 문세윤 씨입니다. 오동 파워. 고맙습니다. 문세윤과 함께하는 킹스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 오늘 킹스맨이 된 것을 환영해. 고맙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비밀 요한이야. 알겠습니다. 그래 다들 킹스맨의 정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매너가 살아왔는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새로운 정신이 생겼어. 뭡니까? 자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정신이 있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항상 비밀 요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우리 킹스맨의 오늘의 정신은? 정신 뭐야? 자 세게 들어라. 오늘 더럽게 재미없네. 오늘 더럽게 재미없네. 외쳐본 다 시작. 오늘 더럽게 재미없네. 자, 이 정신을 잊지 말고 더럽게 재미없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그래 좋았어. 오늘은 말이야 악당 양대차의 클럽에 갔어.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이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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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았어. 무기가 있어야겠지. 특수 무기 넣어봐. 더럽게 재미없네. 들어와.
자, 이것이 뭘까? 누구라도 맞춰봐. 이거 그냥 우산 뭐야? 아닙니까? 그냥 우산 아니지. 이것은 방탄 우산이다. 어, 이럴 수가. 잘 봐라. 하나, 둘. 아! 이거 뚫렸잖아요. 어. 방탄 우산을 뚫는 종이야. 어이. 신기하지. 어, 이럴 수가. 제품이야. 자, 이걸 받아라. 어? 이게 뭡니까? 자,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에어파라는 거야. 그냥 파 아닙니까? 소통을 저기 해서. 자, 설치. 착용. 착용. 자, 내 말이 잘 들려? 잘 들려?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리지. 그것은 거기다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코에다 하는 거야. 빼. 코에다 해. 자, 그래. 최첨단 무기지. 어, 어. 자, 내 말이 잘 들리나?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그래. 그래, 아. 그거야. 여기 있어. 안테나를 하나씩 세워줄게. 일로 와. 안테나를 여기 있어. 이렇게 꽂아주면 너는 확실하게 나랑 소통을 할 거야. 어, 잘 들립니다. 알았어. 잘 그래, 들립니다. 좋아. 너도 예외는 없다. 여기 됐지. 그래. 어, 매워요. 잘 들리나? 잘 들립니다. 그래. 잘 들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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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전투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이거 앵경도 준비했지. 이게 뭐라고? 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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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앵경 하나씩 앵경. 써. 그래, 하나씩. 형님. 이걸로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써봐라. 자, 보이나? 잘 보이나? 네. 전투력이 보이나? 이제 완벽한 비밀 요원이. 이게 뭐야? 되버렸어. 드럽게 재미없네. 그래, 드럽게 재미없네. 하나, 둘, 셋. 드럽게 재미없네. 재미없네. 라는 정신을 가지고 나를 믿고 따라간다. 알았나? 그래. 자, 이제 악당 양배철을 잡으러 지금부터 출동한다. 따라와, 출동. 출동.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중간발, 긴발, 짧은발, 오른발, 오른발.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그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지금 저기 있어. 악당 양배차가 춤을 추고 있지. 우리는 정신을 뺏어갖고 여기서 폭탄을 설치한 나 알았나? 네. 그래. 야, 쟤네는 뭐야? 야, 클럽인데 왜 이렇게 뻣뻣하게 있어? 어, 여기 걸린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치? 이 모자만 있으면 돼. 이 모자는 특수 모자다. 모자 머리에 쓰는 순간 바로 댄싱 문신이 되는 그런 모자야. 수고. 자, 네가 한번 써볼 텐가? 아, 저 괜찮습니다. 네가 한번 써볼래? 오. 그래, 그래. 야. 야, 좀 춘다야, 쟤. 시선 이사님. 네. 폭탄 끝에 설치한다. 알았나? 폭탄 설치. 그래. 와. 잘하고 있어. 그래. 더 쳐야 돼, 격렬하게. 야, 좋아. 그렇지. 잘한다. 야, 잘한다 너. 더 쳐야 돼. 더 쳐야 된다고. 야. 오. 오. 야. 야, 분위기 올라온다. 분위기 올라와. 좋아. 가보자. 좋아. 잘한다. 야, 역시 클럽은 신이 나야 돼. 신이 나야 돼. 빨리 폭탄 설치. 얼추 뺏은 것 같아. 이제 폭탄 설치다. 폭탄 설치. 폭탄 설치. 빨리 폭탄 설치. 지혜라, 여기다. 여기. 잠깐만. 여기 할까? 야, 니네 뭐야? 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형님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걸린 것 같아. 빨리 들어와.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야, 우리에게 방탄 우산이 있다. 우리 킹스맨이야. 덤벼라. 야, 얘들아. 덤벼. 아이바. 총을 쏴야 돼. 아이스. 에이씨.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 뭐야? 자,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형님. 미안해, 내버려둘게. 날 진짜 때렸어. 야, 가자 그냥. 이동하시죠. 조용히. 진짜 화가 난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난 것 같은데. 진짜 화가 났어. 아니, 뼈쳐 저럴 애가 아닌데. 어서 봐. 우리 셋 중에 둘은 잡으러 가고 한 명 여기다 와서 폭탄 설치한다. 그래, 네가 설치할래? 아닙니다. 왜? 저 나쁜 놈보다 더 악질인 나쁜 놈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런 놈이 있어. 누군데? 바로 김용명이. 뭘?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짠돌이 중에 짠돌입니다. 나쁜 놈이구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제작비로 쓴저 밥으로 먼저 밥을 채고 있지 않습니까? 빈대 같은 놈들을. 그리고 집에 있는 설마 온갖 쓰레기들을 설마 고백 사무실에다가 잔뜩 버립니다. 제일 나쁜 놈.
아프다! 제가 혼내주라 대표해서 그래 김용명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쟤는 쓰레기 같은 놈. 그래 김용명이! 김용명이! 이게 뭐야? 몽골에서 말을 탔네 유목 민족!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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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취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그럼, 더럽게 재미없네. 뭐 네가 할래? 너가 해도 나는 돼. 왜 안 돼? 저도 제 주변에 정말 그가 무도한 나쁜 놈이 있습니다. 누구야? 바로 이상준. 이상준. 이상준은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을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상준이 입은 저 티 안 나면 코빅에 있는 후배들은 두 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런 나쁜 놈 어울리지도 않는 거죠. 김밥만 사 먹는 후배들에게 밥 한 번 쏘지 않고 명품만 사지 끼는 이상준. 너에게 한마디 하지. 이상준이 나쁜 놈. 아, 저 상륙이다 상륙을 하는구나. 화해줘라. 야! 그만해. 나도 잡고 싶은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박나래. 오, 그래. 볼 줄 알았어. 나 박나래랑 놀토까지 같이 하고 있어. 맞아. 2년 동안 같이 하고 있다고. 맞아. 근데 나 한 번도 나래빠에 초대하지 않았어. 잔인하게도 내 앞에 와서 어제 나래빠에서 누구랑 놀았다 자랑까지 했어. 나는 초대를 받은 적이 없어. 대체 왜? 왜 그랬어? Why? 왜 그랬어? 지금이라도 초대하자고 말하면 말 안 할 수도 있어. 나 초대할 거야. 자랑! 이럴 수가! 자랑! 잔인한 사람! 저는 잔인한 방달에게 너 잘 들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큰 나랫밭 나도 안 까! 방달해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가자! 오! 제대로 나왔네? 한현민? 아이! 오하! 아, 어떡합니까? 나한테 혼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설치를 해! 아니야 난 못하겠어! 그러면 누가 폭탄을 설치하러?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폭탄을 설치하고 맞게 될까요? 자 과연! 누가 맞게 될지 보여주세요. 볼링공집게. 아, 그냥 세찬이 계속하자. 제발 부탁이야. 넘어. 어, 안 돼. 오실 양세찬. 오늘의 볼링퍼스 모세우 씨입니다. 아, 자 갑니다. 그래 대사 집게 파워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최고의 명작 서유기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질 삼장법사는 누가 될까요? 투표 결과에 따라서 1위는 삼장법사, 2위는 원숭이 분장을 한 손오공, 3위는 온몸에 보라색을 칠해야 하는 사우정이 됩니다. 당신의 초이스. 제발 땀납니다. 법사로 찍어주시지요. 지기지기 자가자가 조고조고조. 자 과연 오늘의 법사는 오! 양세찬이 삼장법사 나야나. 이렇게 해서 황재성이 2위를 했기 때문에 손오공 문세윤이 사오정입니다. 양세찬 법사와 함께하는 서유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자 나쁜 짓을 하면은 소녀 어디 갔으죠? 나 배고프시오. 소녀 어디 갔으죠? 아 근데 원숭이인데 왜 파마를 하고 왔으셔? 어떤 사람이 소품을 잘못 신청해서 그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사오정 어디 갔냐? 오정이 어디 갔으셔? 내 오정이 왔으셔. 내 나이트를 내놓으셔. 나는 사오정이셔.
사오정이도 말투가 왜 그래? 저팔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방이시야. 뭐 하는 거야? 우리 그냥 캐릭터 겹치게. 당연하지. 내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야. 이 멍청한 놈 맨날 말귀 못 알아먹고. 왜 이 바보 같은 놈. 나 지금 욕한 거 아니시야? 이런 건 아주 그냥 개떡같이 잘 알아들어. 그럼 나랑 한 대씩 때려서 누가 이기는지 해볼 것이야. 해봐. 나도 뭐, 여의동 있으니까 여의봉 있으니까. 내가 동생이니까 나부터 하겠어. 오케이. 담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지마! 세 번 남았어. 아니야, 같은 대로 해줘. 알았어, 알았어. 여덟, 아홉, 열! 어? 멀쩡하셔. 마지막 건 아픈 것 같아. 느낌이 달랐어. 이리 와. 간질 아플 줄 알았으셔? 간다, 그대로 해. 살려주셔! 간다! 살려주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오공아. 난 너무 괴롭히셔. 아니, 내가 피해자요. 내가 피해자요. 오정이를 괴롭히 말라고 했지 않았냐? 아, 근데 이거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작정을 하고 맨날 와요, 박사님은. 손찍으면. 자, 이럴 때가 아니다. 좀 있으면은 요괴가 오니까 요괴를 잡으러 가자꾸나. 요기요에 시킬 것이야? 요기요라니! 이건 서유기다, 서유기! 수육도 좋아하셔? 어허, 잔바리 멘트 뭐야? 수육이라니! 장난 그만 치거라! 장난 아니고 막내셔! 정신 차리거라! 점심은 먹었으셔! 어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할 거냐? 너무 부끄러우셔! 그러지 말거라, 이 녀석아! 도수를 연마해가지고 요괴를 무찔러야 된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비가 내리는 도수를 제가 연마했습니다! 어? 오공아 보여주거라. 알겠습니다. 보여줘. 아이고 재밌습니다요. 절로 가거라. 네. 무슨 도술이시야. 비야. 비야. 내려라. 어.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하하. 어떠냐 이 바보들아. 이게 바로 도술이다. 하하하. 부럽지가 않으셔. 이게 황재성의 시그니처 개그인돌. 매번 이거를 똑같이 불장만 바꿔서 보는 게 아주 지겹다 지겨워. 코터마다 똑같은 거. 좋다 좋아. 그래. 이거를 이번 코트에 안 보면 큰일 날 뻔했다. 당이 봐서 난 행복하다. 매번 반복이셔. 나 혼자 짰냐? 그래 멈추거라. 이거 왜 이렇게 기축하냐? 자자 이제 그만해도 돼. 빨리 요괴를 잡으러 가자. 이럴 수가. 안 됐다. 어서 여기다 이 마법 가루를 얼굴에 뿌려서 요괴를 무찌를 거야. 이 나쁜 놈 어떤 남의 마법 가루의 맛이. 페이크다 이 녀석들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페이크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마왕이다. 우마왕이다. 박수 마십시오. 제가 우마왕을 해치우겠습니다. 이 나쁜 우마왕 죽어라. 물을 뿌리면 어떡해. 나 방금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해서 이혜정 선생님 따라하려고 나온 건데 갑자기 물을 뿌리면. 몰랐어. 몰랐어. 다 젖었잖아. 뭐 하는 거야 아빠. 진짜 몰랐어. 페이크다 녀석. 안 됐다, 오정아! 네가 공격을 한 거야! 내가 공격하겠으시오! 특수무기를 가져가겠으시오! 특수무기! 특수 가져라! 그게 뭔데! 후레이크다, 이 자식들아! 에이! 나도 엄청난 무기를 가져왔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쉐이크다, 이 녀석들아! 쉐이크! 쉐이커! 후레이크 쉐이커! 후레이크 쉐이커! 아이 지금 뭔들 하십니까! 제가 바주카포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좋아 공격하라! 네 신경 좀 놔서 몰려든 거야! 케이크다 녀석아! 케이크다! 케이크! 내 케이크! 오공아 오공아 오공아
아니 박사님 이거 어떻게 오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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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이것도 페이크 아니에요? 마이크다 이 녀석아! 오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오공아 보세요 보세요 와와와와 인센시! 마이크 줄이야! 가만두지 않게 살려줘! 너를 잡아먹겠다! 살려주세요! 저는 안 돼요! 저에게는 지켜야 할 형이 하나 있어요. 김두영. 뭐? 김두영? 두영이 형! 두영이 형은 제가 이곳 코빅으로 처음 왔을 때 같이 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목에 디스크가 떨어졌죠, 두영이 형. 그래서 저 두영이 형에게 어떻게든 이 말을 꼭 해야겠어요. 형, 두영이 형, 형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형. 난 형 보면 꼭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형. 페이크라 이 녀석들아! 라라란다. 그렇다면 너를 이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저도 죽으면 안 돼요. 머리가 있었어. 웨이크야. 웨이크야. 웨이크다 녀석들아. 아 이게 뭐야. 제가 이렇게 웃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15년을 어이구 함께한 동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래도 됐으셔. 바로 이정수. 저거 봐, 원샷 15년 차인데 리액션 저 따위로 받을 거야. 요즘 뭐 개인 채널을 오픈했는데 33명 구독자. 재미 더럽게 없어. 저는 저 친구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수. 저 친구는 15년 차예요. 정수야, 내가 너한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정수야! 정수야! 나 유튜브 할까? 얘기해봐, 너 33명 구독 있지? 나 해? 그럼 마저 넘어가라! 아니야. 너를 잡아먹겠다! 뭐야, 잘하냐? 저도! 저도! 자, 결판을 넘어갔어. 결판을 넘어갔어. 나는 챙겨야 될 동생이 있단 말이야. 챙겨야 될 동생이 있단 말이야. 아, 징그러워. 이름은 남호연이. 호연이, 우리 호연이 우차사 시절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름을 명근으로 바꿨는데 또 안 돼. 맞아. 그래서 다시 호연으로 쓰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더 안 돼. 어떻게? 아이고. 아예 안 돼. 될 생각이 안. 아니 그냥 병원 가지만 내가 너 자신감 얻으라고 한마디 하고 갈게. 호연아. 나랑 같이 가시게. 너 이름 바꾸지 마. 너 잘하는 애야. 호연아. 호연아! 내가 빈털이 핫바지라 보이냐? 이 나쁜 놈! 이름을 아무리 바꿔봐라, 넌 안 돼! 아이고, 헛소리를 했네요. 어떻게 그렇다면 누구를 잡아먹을 것인가? 아, 귀여워. 과연 이들 중에 우마왕에게 잡혀먹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여주세요! 화이트! 아 볼링공 안 돼요. 기사. 기사. 기사 오케이. 확실해. 자, 어떤 벌칙을 할지 일단 벌칙을 골라주십시오. 벌칙을 돌려주세요. 다음 주 문장. 다음 주 문장. 자, 아니 근데 이게 남의 코너도 그렇게 하고 나와야지. 진짜? 아니야.
아 일단 들어보고 다시 오프닝 때 아 말은 되네. 오프닝 때 되네. 그래. 어. 아. 근데 이거는 좀 진짜 양해를 좀 부탁할게요. 왜냐면 나 지금부터 이제 흑기사 얘기해야 되니까. 이번 주 흑기사. 자, 다음 주 분장을 하게 될 흑기사. 양세찬 씨입니다. 아! 양세찬 씨입니다. 아! 지금까지 리액장 조현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흥부와 놀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못된 놀부 심부로 누구나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는 놀부는 누가 될까요? 문세윤이 놀부다 1번. 아유 갑자기 이거 막 젖뜨는 이거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유 그냥 이거 그냥 뽑아만 주면 이걸 다 젖뜨던 아니다 황재성이 놀부다 2번. 놀부가 기가 막혀 놀부가 기가 막혀 놀부가 기가 막혀 아이 그 녀석들 다 죽일 거야. 뒤로 나와 어디 놀부다리다. 양세찬 씨는 지난주 벌칙에 걸린 관계로 오늘은 이 두 명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주인공 당신의 초이스 놀부는 누가 될까요? 당신의 초이스. 너 내가 놀부 되면 가만 안 둔다. 나는 말로 안 해. 자 과연 오늘의 좋아요. 놀부는 누구? 빨리 멈추지. 맞아요. 저는 악한 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황재성 씨입니다. 놀부. 알았어. 알았어. 네가 오늘 제대로 보여주지. 황놀부와 함께하는 흥부놀부. 지금 시작합니다. 자금을 내어서 어이 대관이 오셨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여기 마당 쓸고 있었어요. 마당? 예. 이것도 다 치워. 이거 다 치워. 아유. 오 하지마. 오 하지 말라고. 건방진 것들이 겁먹들어가지고 밥 가져와! 밥 나왔습니다. 밥 나왔습니다요. 가져와. 예. 이 자식이 이거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거 어? 놀부한테 김치찌개를 갖다줘? 놀부는 부대찌개야 부대찌개! 다시 들어가! 왜 울어 이씨! 아 진짜 울어. 가져와. 우리 뜨개 좀 냅둬! 진짜 울어 왜? 너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기로야 1년이야. 누가 시킨 거야? 아이고!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아이고 이런... 형님 동상으로 나가라고 하니 어두운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 안에. 거짓말 거짓말 지금 5월인데 무슨 엄동설 아니야. 아닙니다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아닙니다. 아주. 이거 저기 제가 저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아, 이거 뭐야. 아 거기 이거 뭐야. 아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돌아가는 동생이 굴먹구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제가 오늘도 굴먹구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밥 좀 제발 좀 주십시오. 그래 자 아 여봐 맛있냐? 맛있습니다. 맛나지? 잠깐만 밥만 먹으면 이렇게 좀 밍밍할 텐데. 아닙니다. 아니야. 반찬은 좀 괜찮습니다요. 반찬 먹어 이 자식아! 뭐 줄까? 과연 놀부는 흥부에게 어떤 반찬 싸대기를 날릴까요? 물김치 싸대기를 날린다 1번. 아니다! 오돌뼈가 들어있는 이거 제거 안 했구나. 통삼겹 싸대기를 날린다 2번. 난 오돌뼈야. 이것도 아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파인애플 장아찌를 선사한다 3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선조들은 당신의 초이스 파인애플 장아찌를 주로 담가 드셨지. 자 물김치냐 통삼겹이냐 파인애플이냐. 자 과연 이놈, 이놈 자식이고 반찬을 먹어야지 이놈 자식. 아이고 영 좀 조전하자요. 너무 여러 가만히 있어요. 여기다 저기 여기다 반찬 들어간다. 반찬 들어간다. 아이고 이놈 맛있냐 이놈 맛있냐 이놈 맛있냐 맛있냐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내 영상이 잘 먹었다. 아유, 저런 나쁜 노조의 형이라고. 아유, 아유.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등장이 뭐 이게 흥부돌부 흥부전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보통 이게 재미난복 같이 이런 애들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이거 애벌레 라바가 왔느냐? 아 아빠가 까치고 엄마가 라바. 그래서 제 이름은 까바입니다. 아 까바구나, 까바구나. 까바 까바. 아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아, 그래도. 아유 무릎이 다 나갔습니다. 아이고. 아유. 내가 조금 고쳐주랴? 아 진짜요? 응, 내가 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있어가지고. 아 예. 이거 좀. 아유 도와주세요. 아, 까마디 까꺼꺼까 까꺼 혀를 눌렀어. 아빠 아빠야 나. 자 맞췄느냐? 어 잠시만요. 아 다리가 움직여? 다리가 좀 괜찮은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요나리. 그래 그래 조심해라. 나쁜 사람들 많으니까. 제가 드릴 건 없고 요거 씨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씨입니다. 아이 박씨라는 것이냐? 아 예. 아 고맙다. 좋은 일 있을 까마야 고맙다. 저는 좀 가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힘든 일 좀 와라. 아 예. 박씨라는 거야 이게? 한번 뿌려봐야겠구나. 자. 아니 박이 이렇게 열어볼까? 흥보가기가 막혀. 흥보가기가 막혀. 오. 아유, 부자가 됐다. 나 부자가 됐어. 아이고 가봐야 고맙다. 아이고 고마워. 흥보가 부자가 됐는데. 아 이놈 자식 어떻게 눌러주지? 나도 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빌딩도 좀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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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로 와봐. 아저씨한테 볼 일 있어요? 너 소문 다 들었어. 일로 와봐. 아 예. 너 저기 이름이 뭐야? 너 뭐 하는 애니? 아빠는 까치, 엄마는 라바. 그래서 까바입니다. 까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인사하는데 눈에 맞았어요. 죄송해요. 야, 너 대가리가 제법이구나. 저도 여기가 아파요. 여기를 박았는데 여기가 아파요. 아니, 와, 여기가 너무 아파요. 흥부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나도 아니까 너도. 아유, 갑자기 왜 다리를 까십니까? 아유, 아이, 아이. 내 정방이야. 아유, 아유. 요거 밥풀 붙이면 안 된 거야. 봐봐. 새살이 솔솔, 옛솔, 칫솔, 마데카솔. 다 나왔어. 다 나왔지? 예. 갖고 와라 이제. 감사합니다. 야, 잠시만요. 넉넉히 갖고 와. 넉넉히. 야, 넉넉하게 3배 정도 갖고 와. 자, 이만큼 드려도 될까요? 우와, 좋았어. 예. 아유, 좋았어. 감사합니다. 까봐. 예. 너 아주 될 놈이다. 아, 예. 나도 이걸 뿌려가지고 크게 한번 잠든 거야. 자, 바가 열려라. 열려라. 씨씨씨를 뿌리고. 자, 놀부가 기가 막혀. 놀부가 기가 막혀. 놀부가 기가 막혀. 이게 무슨 박이야? 저요? 지루박이요. 헤이! 야! 정신 나간 놈. 두 번째 박은 진짜겠지? 놀부가 기가 막혀. 놀부가 기가 막혀. 뭐야? 오빠다. 이 아저씨 뭐? 와! 아저씨. 하이킥. 신에게는 마지막 파기 남았습니다. 놀부와 기가 막혀. 놀부와 기가 막혀. 안 돼! 나네 파! 나네 파기다! 우와! 내가 바로 박중의 방! 나네 파기다! 안 돼! 놀부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에요. 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긴 뭐가 없어. 진짜 잘못이 없어요. 저는 사실 역할상만 그런 거고 저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 있어요. 네 사연을 들어보고 재미가 없으면 이 박이랑 이 박이 깨져. 알겠습니다요. 즐겁구나 이놈아. 아저씨, 그래. 사실 저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요. 그래? 바로 허영지. 허영지.
나쁜 놈. 아니 영진. 나쁜 놈. 아니, 착한데. 영진은 코미디 빅리그에서 분장을 절대 안 합니다. 안 하지.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광대로 분장을 그렇게 해요. 아, 진짜? 광대. 출연료를 더 줬나 봐. 아니 어디서. 나와라. 이럴 수가. 명순 안 하면서. 아니 뭐 돈 천 정도 챙겨줬냐. 저 그래서 저 극악무도한 악인 영지에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허영지 잘 들어. 영지야. 영지야. 허영지가 뽑았다. 집에 나가라. 아이고. 아이고 재밌습니다. 나래방님. 아주 분위기가 화끈화끈합니다. 여기 다 이쪽으로 끝내. 잘한다. 아유. 네 이놈.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흥부입니다. 흥부. 저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최성민이. 최성민이. 네. 저놈은 못 이기겠다. 저놈 진짜 나쁜 놈이야. 아니, 저놈 저거 캐스팅 해달라고 애들이 와가지고 오빠 우리랑 같이 하자는데 응 그래 놓고 뒤에서 호박씩 깐 거야. 에이. 혼나 두 개씩 짜증나. 아 내가 또 아이들 다 짜증. 에이 됐어 하더니 캐스팅 코너가 순위가 잘 나고 상금 좀 가져갈 것 같으니까 여기로 회의 나오지도 않고 캐스팅 가가지고 돈 내서 하여튼 똥개 마냥 그냥 가가지고 도연아 이걸 해봐 저걸 해봐 도연이는 내가 짜줬네 은영이도 내가 짜줬네 완나도 내가 짜줬네 그냥 너 짜줘 자식아 이래 같은 놈아 거북이 기생충 같은 놈 저 돈벌레 같은 자식 최성민이 날로 먹는 최성민이 10년간 출연료 동결 PD가 썼네. PD가. 아, 야, 이거는 근데 저는 산 겁니까요? 아이고, 살았다 이놈아. 야, 좋겠다, 좋겠어. 네 이놈. 아닙니다. 듣자 하니 국주랑 사귀었다지. 나쁜 놈. 저는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분명. 저는 개그맨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다른 직종의 연예인을 만났다. 이런 수가. 그러면은 당신을 안 만났습니까?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닥치고 진행이라 해. 어, 재밌다. 아니요 조금만 더 하시고.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 나는 전재산을 걸고 연예인은 안 만났습니다. 아예. 전재산 걸읍시오. 전재산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오.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니 너보다 더 나쁜 놈이 누가 있다냐? 저보다 나쁜 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야? 신영일이. 신영일이. 사실. 이게 관객이 없어가지고 MC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몇 푼 벌어보겠다고 저기서 저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개그맨들 리액션도 못해먹게 혼자 리액션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칭한 놈. 리액션 다 가져가는 저 사람에게 영인 형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 시원하게 한마디 해라. 시원하게 해라. 그래. 삼겹살 떨어져가지고 이거밖에 없다. 이건 죽어. 영인 형. 빨리 해. 언니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참 잘 먹었다. 호철이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자, 헐. 그러면 이들 중에 누가 나쁜 놈일까? 야, 과연 아주 나쁘나. 이 중에 누가 나쁜 놈일까요? 제일 재미가 없었던 사람이 나쁜 놈인데요. 문세윤이 나쁜 놈이다 1번, 황재성이다 2번, 양세찬이다 3번.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재미가 없었을까요? 아직도 삐소리가 나요. 당신의 초이스. 아, 하지 마세요. 자, 과연 오늘 가장 재미없었던 사람은 누구? 자, 누구? 황재성! 자, 황재성이 걸릴 벌칙은? 갑니다. 돌아갑니다. 됐다. 박나래는 흑기사 뽑을 수 있지. 된다. 이거 모른다. 아니구나. 허름덩기. 가시지요. 명단은 쉬워. 충분하지 뭐. 한 번. 자, 정확히 열 번. 하나. 둘. 셋. 나에게도 한 번을 기회 주시오. 그래, 여기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너무 쓰려워. 자. 지금까지 리얼짱 초이스였습니다.